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네, 벌써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이가 아니고 저는 또 종교가 없다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에도 별로 기다려지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기다려져서 무지무지하게, 네, 교회 안 다녀도 엄마 아빠가 손으로 꼭줄것 같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형님도 그래요? 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달력, 이제 뭐한 장을 옮길 것도 없고 그냥 이제는 며칠이 남았는데, 마무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작년에도 정말 힘들었던 한 해를 우리는 보내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45일 됐죠? 위드 코로나로 45일을 아주 자유롭게 마스크는 썼지만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단계로 이제 오늘이 금요일인데 내일부터 다시 4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됐고, 또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됐어요, 저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4인 이상 이게 집합 이렇게 되지만, 접종 우리 형님들은 다 맞으셨나요? 네, 거의? 거의. 네, 또안 맞으신, 안 맞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접종을. 그래서 뭐 본인이 또 싫다 하니까, 그것도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더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접종을 하지 않은 분은 식당에 가서도 같이 이렇게 4명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4명이 아니라 여기 4명이 가는데, 한 분이 접종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따로 가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러 명이 같이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접종해서 서로의 건강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방학 들어가요, 저희는. 요소비 마치면 방학이 들어가는데, 다음에 내년에 2022년이죠. 어머나 세상에. 2022년에 또 비대면을 하게 될지 대면을 하게 될지, 지금 이 상태로라면 아마 대면 수업은 정말 어렵지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서로가 좀잘 지켜서 코로나를 빨리 좀 어디서 떠나보내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좀 방학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떻게요? 이 영상을 계속 돌려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돌려보거든요, 지금 거를.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김춘의 노래를 저번 주에 배웠는데, 이제 조금 있어 나이 한살 떠먹네요, 그죠? 예, 연습 많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지나간 시간을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어기야디어차 이렇게 할 때 밴도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나오니까 좀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걱정 터버리고 이게 트롯이잖아요. 그래서 꺾어야 돼. 안에 머리 지금 흔들어야 쳐. 근심 걱정 터버리고 한번 더 할까요? 근심 걱정 터버리고 네 분위기 잡아주세요. 한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모두 백돌이 가자. 여기서 우리 모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모두 뱃놀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뱃놀이 가자 이렇게 좋은 날에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하게 지금 밖에 햇볕이 쨍쨍해요, 그죠? 얼마나 좋아, 그죠? 갑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오늘같이 좋은 날, 아니 오늘도 웃으면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여기 배에 힘을 팍 주고 가야 돼요. 어차피 인생이란 한 번뿐인데 웃으면서 사랑합시다. 심심할 때마다 뭘 본다? 영상을 꼭 보세요. 왜냐면 저도 또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은 또 이거 편집해갖고 올리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이 많이 봐줘야 선생님이 힘이 나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알았죠? 네, 선생님 보면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도 꼭 잊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마치 좋은 날 한번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건강 잘 챙기세요. 날씨 좋으니까 진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